금방 거진다. 소리도 맛있어. 꽤 커. 그러니까 살도 많고. 아침에 먹은 그 불닭 같은 것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 그 숯 묻은 거 잘 털어내고. 와, 진짜 숯불 바베큐 같다. 네, 와. 맛있어. 맛있어. 응. 고소해. 비린 맛이 전혀 없어요. 맛있다. 쫀득쫀득해. 아니 그리고 이 숯향이 이렇게 배어가지고 맛있는 거. 약간 바베큐 맛. 야 살이 많다. 또 통통하다. 와 살이 진짜 많아요. 응? 의외로 안 질기네. 그죠? 어. 마지막에는 햄 맛도 좀 나요. 네 맞아. 네. 맛있다. 이거는 뼈가 맛있는 것 같아. 응? 뼈가 고소. 가슴뼈? 응. 가슴뼈도 그렇고 다리뼈도 그렇고. 뼈가 진짜 고소. 살 말고 뼈. 뼈가 맛있다. 이 뼈가 그 느낌이야. 왜 장어 먹을 때 그래 뼈 튀겨다 주는 거 맨 처음에. 거 어. 날개뼈? 어. 오. 되게 고소하다니까. 오. 어, 뼈 튀겨주세요. 과자 같아. 진짜로. 오 소리가. 맛있죠? 고마운데? 고마워져. 두 번째 소리는 입 부러지는 소리 아니야? 임플란트 나가셨다. 고소하네. 여기는 이번 여기 첫 번째 생존 스팟에서는 정말 견딜 정도로만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날씬한지 알았어요. 자주 풍족하게 못 먹는 거야. 동물들은 주위에 정말 넘치고 넘쳤어도 이 도구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사냥 도구들이 보면 그냥 활 그걸로 잡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 예, 땅이 넓으니까 엄청 걸어 다녀야 돼. 맞아. 맞아. 너무 척박하긴 척박하다 진짜. 그래서 이 오늘 먹은 이게 굉장히 귀중한 음식이야. 그러니까 나미비아한테 우리 뿔닭 잡은 거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거기가 막혀 있으니까 몰아가지고 가시덤불 틀어가지고 우연찮게 잡은 거지. 이게 진짜 우연. 우리가 그리고 그거 있던데 다큐 보니까 원주민들의 어떤 사냥 방식이 사냥이 안 되니까 셋이서 뭉쳐갖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사자가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더라고. 사자가 먹고 있는 고기 한 점 뛰어다가 한 달이 이렇게 올라오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왜냐면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자도 있지 않나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사는 거기만 안내를 좀 해주시면은. 여기 사자 에리어를 쪽으로 이제 사자를 찾아보고 그 사자가 먹는 순간을 포착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된다 치면은 정말 그거를 하실 수 있는 거냐고 판단을 하셔서.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사자들이 사냥하는 시간이 웬만하면 일정하잖아요. 그게 시간이 언제쯤이에요? 이른 아침. 그러면 하이에나가 고기를 먹기 전에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이에나가 되는 거지. 일곱 명의 하이에나. 아, 그거 멋인데요? 이거 완전 우리 하이에나 족대기. 적절하게 도망가고 적절하게 안 잡히고 적당하게 잡고 그 적당히를 유지한 거죠. 여기는 여기에 맞게. 솔직히 벨리즈 생각하고 여기 왔죠. 아, 여기도 풍성하게. 안 돼요. 여기는 여기만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법칙을 배운 거고. 병만족이 택한 루아 최후의 생존 방식 사바나의 하이에나가 되어라.
이 거대한 루아아 땅에서